자, 안녕하세요. 데트이글입니다. 제 뒤에 있는 남자들의 꿈의차, 아빠들의 꿈의차, 엄마들의 꿈의차, 삼촌들의 꿈의차, 어린 사람들도 꿈의차일 수 있죠. X5입니다. 제 옆에 BMW 차를 빌려준 BMW 지니어스 분과도 함께 와 있습니다. BMW 다니는데 현대차 타는 사람. 네. 차는 현대. 제가 감동했던 부분은 실용적이고 공기 서스펜션, 이 에어스프링의 편안한 승차감, 실용적인 적재력, 그런 것들이 인상 깊었고요. 트렁크부터 보시죠. 양쪽 이렇게 테일게이트가 열려 트렁크가. 네. 조님 이리로 와보시죠. 네. 90kg 정도 됩니다. 160kg. 충분합니다. LC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끈물. 그래서 지금 할인 조건도 조금 괜찮다고 들었는데 가격은 정확히 몰라요. 1억이 넘는 아빠들의, 아저씨들의, 남자의 꿈의 차. 뭐 여성분들이나 남녀노소 X5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일단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이 차는 X5 30D 엔트리 모델 M패키지입니다. 명확하게 이 차가 디젤임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디젤 차를 엄청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요. 휘발유 차를 좋아합니다. 그래도 이 차가 또 고급 프리미엄급 SUV 아닙니까? 그리고 신차다 보니까 이게 뭐 디젤이라서 막 구역질 난다, 알러지 난다, 이 정도는 솔직히 아니었는데 X7 X6 550M 요것을 계속 순차적으로 타보면서 X5는 지금 제가 약 한 달 정도 타고 있습니다. 제가 출고했을 당시 거의 출고 신차를 받아서 1189km, 거의 4주에 1200km를 탔기 때문에 차에 대한 경험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지금 많아진 상태입니다. 일단 제일 궁금하실 텐데, 아, 이 차 디젤 티가 많이 납니까? 네, 납니다. 네, 사실 아래급의 차만 타보셨던 분이나 신차 위주로만 경험을 하셨던 분들, 이 윗급의 이제 휘발유 모델들을 경험하시지 않았다면은 와, 좋은데? 뭐 지금 저도 그래요. 이거 타보시는 모든 분들이 야, 이건 디젤 같지 않고 되게 정숙하고 좋다. 하지만 제가 X7, X6를 타고 오면서 느꼈던 0.4격돼 있는 그 기본 크리크 값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차이는 느껴집니다. 자, 오토홀드 느낌 좋고, 오토홀드에서 턴온이 됐을 때도 뭐 훌륭했어요. 디젤 차들 좀 촬영이 좀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더덜 떨리면서, 야, 이 그 엔진의 구동, 맥동 진동 플러스 스탑앤고 제발 끄고 싶어. 이 막 오줌 쌌다가 체온이 갑자기 변해서, 원래 그런 건가요? 막 몸 부들부들 떨잖아요. 막 그런 것을 가다서다 계속 영원히 반복하다 보면은 차 바꾸고 싶다라는 욕구를 진짜로 느꼈던 사람도 있어요. 제가 뭐 무조건 디젤이라서 달달거리고 진동거리고 이 모든 게 그 오감에서 느껴져요. 이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나 페달에 느껴지는 진동이나 몸에 느껴지는, 이제 시동 걸었을 때 스탑앤고 할 때 이제 다시 턴온 되면서 느껴지는 그런 진동들 느껴지지만 다 참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물론 근데 이런 디젤 차들이 5년 10년 보증기간 지나고 나서 부품의 컨디션들이 저하되고 나서 가치가 그럼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보증 끝나면 뭐 반값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차도 언젠가는 거의 뭐 한 3천만원 미만, 2천만원대까지 혹은 그 이하로 시간이 더 지나면 그렇게 가격이 떨어질 날도 있을 텐데 아직 벌어지지 않을 미래는 그냥 예측만 할 뿐이지 속단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은 뭐 그때 되면은 디젤차 같은 경우는 가솔린차보다 더 골치 아픈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 여러가지 뭐 고압펌프, 인젝터, 뻔한 것들 있죠. 그리고 이제 DPF나 이런 것들, 뭐 여러가지 뭐 흡기, 뭐 카본 끼고, 뭐 여러가지 뭐 디젤차들의 고질병 및 생리현상들, 그런 것들은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 차는 아주 싱싱한 새 차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느낀 자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각진 SUV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GLK를 갖고 있고 당연히 능력이 안 돼서 못 가지고 있지만 지바겐도 좋아하고 그래서 각진 뭐 갤러퍼 뭐 그런 모양의 디스커버리, 디펜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고 혹은 영원히 못 가져도 선망의 대상으로 와 예쁘다 좋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X5 전에 제가 X6를 좀 휘발유 타고 다니다가 느꼈던 점이 캠핑도 다니고 촬영짐도 많이 갖고 다니고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탄 상태에서 트렁크 의존도가 높아지죠. 물론 X6도 폴딩을 하면은 트렁크 공간이 아주 많이 나오지만 X5는 그런 부분에서 이 높이가 높은 짐, 박스를 스태킹해서 쌓거나 뭐 등유날로 뭐 좀 길이가 긴데 좀 부담감이 있는 짐, 좀 짐 적재할 때 아 이게 들어갈까? 어떻게 테트리스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짐들에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요. X5가 사실 전 세계의 90년대 SUV 열풍에 걸맞아서 이 BMW SUV는 이제 미국에서 전부 다 이제 생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 엔트리급 모델 제외하고요. 지금 보면은 X1, X2, X3, X4, X5, X6, X7까지 이렇게 아주 밑바닥 복숭아뼈부터 정수리 여기까지 다 라인업을 다 갖추고 다양한 가격대에서 다양한 취향의 유저들에게 다 우리 BMW 이 그물망 안에서 놀아라라는 식으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자 먼저 칭찬할 점 장점부터 좀 얘기하고 단점은 뒤에다가 밀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차를 1190.7km 운전하면서 통합 연비는 현재 11.1km/L입니다. 1리터로 11km를 갔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컴포트 어댑티브 모드였고 노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코 프로 모드로 그 다음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가끔 한 번씩 써보는 정도였고 빈도는 5대 3대 뭐 이 정도라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연비가 디젤인데 그렇게 막 엄청 좋진 않네? 여러 가지 느끼시는 체감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조금씩 다르겠으나 이 차는 딜레마를 연료탱크의 크기를 키워서 연료탱크가 83리터야 그러니까 83리터 만 주유를 하면은 지금 현재의 복합연비 11.1로 했을 때는 거의 840km 정도는 달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좀 급가속이나 그런 테스트 뭐 와인딩 하는 그런 구간도 일부 있었고 시내 주행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시내 주행이 거의 80%였습니다 교외로 나간 적은 별로 없었고요. 장거리는 한 두 번밖에 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주행 가는 거리가 처음에 제가 차를 받았을 때 와 이거 뭐야 이거 거짓말인데? 버그난 줄 알았어요. 1020km 정도였거든요. 근데 점점 타다 보니까 계속 탄력 주행하면서 연비 주행하고 이게 8단 미션이 또 다단화가 잘 돼 있고 연비 효율이 잘 좀 뒷받침 돼 있다 보니까 점점 주행 거리가 늘어나는 거야. 진짜 늘어나. 근데 제가 X7을 타다가 X7은 이미 풀체인지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마치 윈도우 XP랑 윈도우 한 98 정도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UI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글꼴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런 거 유료 유상 이렇게 뭐 진짜 약간 무료 폰트 쓴 느낌? 조금 더 예쁜 글꼴이 있을 텐데 네 뭐 그런 부분 좀 아쉬웠고 SUV치고는 스포티하다인데 사실 몸집도 크고 워낙도 덩치도 크고 그리고 출력도 사실 이거에게 M 버전 있죠. 최상위 버전이면은 뭐 제로백 거의 막 한 5초 미만이거든요. 4초대 재원 출력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자, 첫 번째 단점 얘기하네요. 레그가 있어요. 터보 레그. 엑셀 밟으면은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눌렀어. 저 앞이 찼으니까 지금 발이 스탠바이 돼서 그런데 물론 이제 패들 시프트로 이제 다운 시프트를 해 놓고 하면은 즉각적인 반응이 있지만 이게 제가 40D나 그다음에 휘발유 버전을 탔으면은 이렇게 안 나가요. 네, 조금 더 좀 경쾌하게 밀고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 차로 근데 공도 불법 폭주 레이싱을 하는 법규 안에서 항상 노는 사람들이라면은 부족함이 없는 출력입니다. 하지만 그 언저리에서 계속 넘나들고 싶고 좀 더 달리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차는 가족용 차, 편하게 타는 차, 짐 많이 실리고 가격도 비싸가지고 또 이 차 어떤 이들에게 많은 이들에게는 꿈의 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 안 드는데 뭐 에코나 어댑티드 모드로 놓고 보면은 부드럽게 잘 밀어는 주는데 빠릿빠릿하게 차가 막 로켓처럼 튀어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단점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로 이 차를 제 돈 주고 100% 할인도 안 받고 제가 주고 산다고 쳐도
이것 때문에 차가 구리다, 나쁘다, 비추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가장치 얘기 잠깐 해볼게요. 에어쇼바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차들은 다 에어쇼바고 타이어 세팅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프론트는 275, 네, 21인치, 리어는 315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는 BMW SUV들이 대부분 런플랫 타이어를 주는데 런플랫 타이어가 뭐 장점도 있죠. 네. 근데 그래서 편평비가 조금 더 높고 인치수를 낮춘다라면은 지금도 편한데 타이어를 좀 더 프리미엄 고급 SUV에 적합한 그런 타이어를 장착한다면 첫 번째 그 바퀴 교환 주기 때 그런 걸 고려해 볼 수도 있죠. 물론 휠을 바꾸기 애매해서 좀 제한되겠지만요. 뭐 2열 창문. 네. 리클라이닝은 안 되지만 뭐 헤드룸 공간도 잘 나오고 2열에도 자주 타고 다녀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리 독립 공조장치 이것도 성능 괜찮았고. 브레이크 성능은 침 튀어나올 정도로 뭐 종지 1G 정도 가깝게 몇 번 해봤는데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스무스하게 차 중량을 뭐 신뢰도 있게 잡아 세워줄 수 있다. 부드러운 운행에 초점을 맞춘 그런 세팅이라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벌레처럼 폭주하면서 안 다니면은 부족함이 없을 저는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통풍 시트가 맥스로 켜져 있는데 작동음이 조금 나요. 셔츠 좀 두꺼운 셔츠 하나만 입고 있는데 바람이 들어온다. 뭐 이거 빠는 방식인 것 같은데 좀 네, 도움이 되는 정도로 이거는 켰는데 이거 뭐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는 통풍 시트도 괜찮았고 그리고 양문 개폐형 암레스트 양문 개폐형 네 거기도 C타입 들어있고요. 이런 핸들이나 이런 것들 다 공용으로 같이 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전 개인적으로 뭐 동급의 차로 비교한다면은 GV80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조금은 더 고급진 느낌으로 좀 이제 개선판이 이제 와야 되지 않을까. 네, 핸들은 조금 심심하다. 계기판부터 이 전반적인 것들. 이제 구형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것들. 네, 네. 대시보드 이런 거 유리 창문에 안 비치게 이런 걸로 잘 처리해놨고 가죽도 어떤 유튜버분이 참 제가 또 즐겨보는 유튜버인데 낭낭하게 가죽을 잘 발라놓은 것 같다. 딱 그런 느낌이었고 전반적으로 X5는 딱 지금 제가 딱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는 지금. 누가 X5 좋아? 저는 진짜 좋지. 강추. 근데 하나 걸리는 건 가격. 차값이 비싼 차예요. 네. 사람들이 X5가 이게 1억이 넘는 차였어?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과거에도 막 가격이 조금씩 지금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겼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올렸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또 뭐 반도체 부족으로 막 수급 물류비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뭐 재료비 올라갔고 뭐 어딜 가나 식당을 가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 사정이 이렇게 돼서 네, 음식값을 올려야겠습니다. 다 올랐죠. 이자도 오르고 뭐 내 월급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항상 돈은 써도 부족한 게 돈이란 거죠. 그래서 이 차는 대부분 뭐 진짜 알부자분들은 뭐 현찰 주고 사겠지만 대부분 이제 파이낸셜이나 적절하게 빚을 내서 나눠서 일단 차는 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빌리든가 아니면은 뭐 캐피탈 뭐 리스를 하든가 아니면 할부를 터쳐가지고 이제 사용 이제 구매를 하실 텐데 그럴 때는 진짜 계산기를 짬 두들기게 됩니다. 내가 뭐 60개월로 뭐 처음에 한 뭐 3천만 원 받고 이러면은 뭐 한 100 뭐 100 한 50 차 유지비까지 한 150 정도 내야겠는데 막 이렇게 막 다 통발 굴리면서 그 구매를 고려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차값이 싼 차는 아니라서. 그리고 또 뭐 브랜드가 다른 차 중에서도 경쟁 등급에 또 많은 차들이 있죠. 뭐 국산 차도 있고 그런 것들 이런 의견은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시청자들의 의견 듣는 걸 좋아해요. 저는 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나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뭐 기탄 없이 많이 써주시면 저도 그런 거 보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제가 세상 모든 차들 다 경험해가지고 다 알려드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저는 재밌게 즐겁게 네, 보고 있는 댓글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성향 스티어링 감, 그 다음에
노면 추종성, 그다음에 운동 성능 전반적인 둥중해요 차가. 둥중한데 이 차가 이제 그 재원 출력 보면은 낮고 가볍고 납작한 스포츠카들보다 좀 뭐 내세울 거 없는 스펙이지만 근데 이게 짐 많이 실리고 SUV잖아요 등치가. X7이나 X5 타고 다닐 때 이 등치의 감이 어땠냐면 잘 끼워줘 사람들이. 아 형님 들어오십시오. 아 너는 들어와도 돼. 뭐 이런 느낌이었고 차가 좀 커. 주차할 때 주차장 우리나라는 그 규격이 정말 구축 건물이나 이런 건물들은 참 좁게 돼 있어서 주차도 막 비좁게 막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주차한 사람들 옆에 있을 때는 아 진짜 가까스로 와 진짜 막 힘들게 내리고 탔던 적이 한 달 동안에도 한 지금 한 서너 번 기억이 날 정도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차 높이가 조금 높아서 이것을 또 조금 이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0도 카메라가 있지만 왜곡이 있거든요. 카메라의 그 이제 광각 이 최 왜곡 부위, 네, 주변부 왜곡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원근감이나 공간 지각력에 혼동이 생길 수도 있으니 네, 그런 점은 조금 주의해야 되고요. 전방 시야도 좋고 또 뭐 턴할 때 A필러나 이런 것들이 좀 두껍긴 하지만 그렇게 큰 불편함 없었고요. 자 그리고 차고를 내려볼게요. 네. 현재는 속도에서는 원하는 레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행 중에는 이게 부품에 또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차고 높이면요 뒤부터 뜨고 그 다음에 앞이 따라와요. 뒤 양쪽 다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가 먼저 뜨고 앞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타면서 느꼈던 건 이건 차의 문제가 아닌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쓸 때 아 제가 뭐 목적지 검색을 해야 되면 무조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아 어쩌라는 건데 도대체 이거 뭐 연결을 왜 하는 거야? 네이버 지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순정 내비 지도는 못 볼 정도는 아닌데 아 지금 네 뭐 우리나라에 또 인기 있는 국산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되니까 뭐 카카오 앱이나 티맵들을 많이 쓰실 텐데 뭐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조금 어떤 분기점이나 합류 탈출 구간에서 좀 보기 헷갈리게 났어요. 이것도 또 되나요, 저? 아, 예. 아 근데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동급의 국산차에 비해 조금은. 아, 근데 지금 OS8 이제 커버디 디스플레이 신형이 들어간 이제 체제들은 훨씬 더 사용. 그렇다면 BMW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으로 그러면 구형을 사지 말고 신형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 네. 물론 이 차도 좋습니다. 네. 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X5를 타면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물론 정말 센티미터하게 아 이 사람 여드름 모공까지 쥐어짜내서 뭐 다른 브랜드의 다른 차종 뭐 다른 차종엔 있는데 없는 거 걔네는 그렇던데 막 비교지를 해가지고 야 이거는 쪽집게로 꼬집어가지고 막 코털 고름 짜가지고 야 이건 구리네 그렇게 찾아내는 것도 제가 정말 잘하는 특기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차예요. 네. 제가 뭐 영상 제목을 뭘로 할지 모르겠지만 아빠들의 꿈의 차. 아 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다. 네. 자, 첫 번째 브랜드의 가치. 멋있잖아. 우리 막 옷이나 뭐 이런 거 살 때 심지어 집도 요새는 브랜드잖아. 이 가오 브랜드가 주는 신뢰성. 수입차 대중화 됐어요. 하지만 수입차가 또 주는 또 아우라나 이런 게 있죠. 만족감. 뭐 정말 차가 명함이란 말이 참 우프지만 또 현실인 시절입니다. 네, 정말 썩은 구닥다리 차 타고 가는 것이랑 이런 차 타고서 고깃집 가서 막 이럴 때 사람들이 그 보여지는 것을 보고 대접해주고 존중해주고 두려워하는 뭐 그런 것들 잘못된 건데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X같아서 차 바꿔야겠다 야 오라탔다 아 자기야 우리 차 좀 바꾸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다 개개인의 인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기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누가 등떠민 것도 아니고 자유의지로 돈 주고 합법적으로 내 능력으로 차 사서 세금 내고 내 걸로 가져서 뭐 권리를 누리겠다는데 뭐 과시도 어떤 사람의 기본의 또 권리이고 그런 것도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X5는 저는 아주 훌륭한 이거 사서 탈 정도면은 참 인생 좀 궤도에 올랐다. 무리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추천하지 않고 가격이 좀 세다 보니까
그래서 X5는 전천후 만능 승용차 뭐 그렇게 뭐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까이 와보시겠습니까? 아우 참 짐도 잘 실리고 짐을 더 싣고 싫으면은 어 이거 누가 여기 차에다